아베 군부 호전광들은 우리 군대가 연평도리 인근 해상에서 포사격 도발을 일으켰다는 모략극을 또다시 날조해내고 KBS, MBC, 연합텔레비전 뉴스 등 주요 보도기관들을 총동원해서 반공화국 대결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남 군사실무회담 우리 측 단장은 이와 관련해서 1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공화국 대결 분자들의 온갖 모략 날조 책동을 과감히 짓보시고 북남 관계를 개선하며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